한국에서 가장 흑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올림픽 도로 같은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올림픽 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강에 그 많은 백사장. 70년대까지 강수욕을 서울시민 누구나 다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 한강의 아름다운 모래는 세계적인 자원이었는데 이것들이 남북올림픽고속도로 만들면서 없어진데 이 도로가 다 어디로 가게 만든 겁니까? 다 강남과 잠실을 가게 만든 거예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강남과 잠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다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챙겼던 네. 박정희 시대의 사람과 전두환 시대의 권력자들이었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예. 그걸 최은순이 아는 모양이에요. 아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 경부고속도로 만드는 과정에서도 강남 일대를 개발한다고 하면서 경부고속도로 비용과 관련해서 이제 그쪽 사람들한테 토지를 무상으로 일부 받으면서 엄청난 개발 이익을 같이 주는 이런 내용들이 같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서 강상면으로 옮기는 과정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이게 그냥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럼. 예. 이 사람들 이 도시개발론자 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전문화된 도시개발 업자들이 합류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부고속도로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국가 권력이 개입하고 엄청난 이익을 얻는 부분들 뭐 또 최근에 베트남 참전 전후회 분들 중에 상당수 분들이 예전에 베트남 전쟁 수당 미지급금 돌려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 미국이 우리나라 병사들을 갖다 네. 베트남에 참전하면서 브라운 보고서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 이게 예. 뭐 어떤 거냐? 바로 미국 군인과 한국 군인한테 똑같은 대우를 해서 급여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은 그렇게 지급을 했어요. 근데 우리 정부가 그 돈을 안 줬죠, 다. 거의 10분의 1만 주고 나머지 돈을 뒤로 빼돌리고 그 과정에서 이 도로의 일부를, 그 돈의 일부를 경부고속도로 만드는 데 쓰게 된 거죠. 경부고속도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제 뭐 확인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상당수의 그 국가 권력자들의 이제 땅들이 그 일대에 존재했었다는 이야기도. 자, 그렇다면요, 교수님. 많이 결국은 지금 교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쭉 훑어주셨는데 이건 뭐 다큐나 그런 것도 제가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하여튼 간에. KBS에서도 네, 다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의 역사와 부동산 투기 역사는 아주 상관관계 법칙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 사회의 70년대, 80년대부터 우리 사회 기득권들이 거기서 탄생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신기득권이 탄생한 거죠. 원래 우리나라의 기득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학자와 관료입니다. 예. 이걸 이제 사대부라고 하죠. 사대부라고 하는 것은 선비이자 대부인데 네. 선비가 대부의 역할을 했다. 대부가 이제 사대부 다시 선비로 돌아가는 이것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 기득권이 어느 순간 제지사족이라고 해서 토지를 소유한 사대부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했던 명망가들이 기득권이었는데 그 이후에 18세기, 19세기로 넘어가면서 토지가 없는 사대부들은 이제 꽝이야. 제지사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토지를 갖다가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면서 친일파들이 엄청난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스스로가 기득권으로 바뀌어나가는 거죠. 네. 이들이 해방 이후에 친미파로 나가면서 국가 권력의 중심으로 도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실제 정치인들, 권력자들에게 엄청난 재정 후원금을 지급을 하면서 이들에 의해서 개발, 도시개발을 시키게 하고 네. 그 도시개발 과정에서 이들이 이제 그 권력자들이 어디 어디 지역이 개발되니 어디 어디 지역을 땅을 사십시오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들이 엄청난 부의 상징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들이 권력이 되는 거죠. 실제 현재 대한민국의 권력은 강남에서 나온다. 실제로 많은 권력자들이 다 강남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저 대구에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네. 또 어디 뭐 저 남양주에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집은 다 강남이에요. 맞아요. 네. 다 강남이야. 아, 우리 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수원에 자, 있는 예. 저 국민의힘 모 정치인 수원서 막 하지만 네. 강남 살아요. 그래요? 네, 예. 그렇듯이 강남이 사실상 부와 권력의 상징이 돼버린 그것이 70년대 바로 도로와 연결돼서 부동산 투기와 그러면, 도로 그러니까
강남이 경부고속도로의 시발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부하 권력이 거기서 시작이 그것을 이제 최은순 일가가 양평에서 제2의 강남을 윤석열 정권하에서 꿈꾸면서.